제가 사실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이렇게 난장까지 와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사실 너무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만큼 제가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사실 제가 보스턴,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서 한 12년 전에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친해진 친구가 제 최근에 냈던 앨범의 음반의 프로듀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같이 와줬는데요. 클로저를 무대도 모시겠습니다. 클로저.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물론 클래식 음악을 되게 사랑을 했지만 제가 재즈 음악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재즈 클래식을 우리가 새롭게 편곡을 했는데요. Here is My Funny Valentine.
Not if you care for me. Stay, little Valentine. Stay. Each day is Valentine's Day.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분위기가 아 진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Nice. Thank you. 아, so sweet. Okay, okay, okay. Nice. You're a nice guy. Nice. How do you feel today? Oh, wonderful. Wonderful. 역시 텐션이 그래도 이렇게 소개를 정식으로 해 드릴게요. 클래식계 나이스 아이돌 팔색조미남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제 난장에 네네네.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아, 나이스하게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어디언스 시청자 여러분, 일단 아 여기 초대됐다는 게 일단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대기실 그리고 아까 드레스 리허설 하면서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고 우와 진짜 너무 긴장되면서도 그 긴장감이 되게 행복한 긴장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와 해피 해피 가이.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엄청나죠. 매력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는데. 또 데니구 씨를 또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뮤지션인지 자기 어필 시간 한번 보여주세요. 아 나이스. 아 사실 제가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완전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제가 완전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이고 아 완전 교포고요. 2년 전에 코로나 바로 전에 한국으로 이사 왔는데요. 이사 왔던 이유가 아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이렇게 난장도 할 수 있고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와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한 1년 전부터 네. 이렇게 그냥 다양한 음악도 하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혹시 지금 이 기분을 이 난장에 오신 이 기분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역시 아, 뭐 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와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이 곡이 포르 네커비즈인데요. 네. 제가 사실 형이 이걸 노래 부른 거 보고 딱 생각이 났더라고요. 아, 그거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빨리 찾아보세요. 최고. 못 산다. 저 사실 불러야 하나? 아, 네. 방해하면 돼. 이랬는데. 그래서 뭐 다음에 한번 콜라보 아, 무대로 한번 좋아요. 같이 여기 와도 완전 좋을 것 너무 같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뭐 또 약간 조금 진짜? 코로나 카베사?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요. 코로나 카베사 todas las locuras su boca que besa borrar la tristeza vuelve a la verdeza. 가사 까먹었다. 오케이. 아, 네. 아, 진짜 와우. 아, 너무 좋아요. 아, 역시 아, 노래하는 게 아 진짜 대박이네요. So nice 요 형. 아 so nice. 근데
또 인연이 조금 있는 게 사실 또 TMI이긴 하지만 또 라포엠 제가 있는 또 라포엠 팀 앨범에 또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나이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팬타시라는 곡의 팬타시. 네, 첫 음반에 제가 네.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인연이 됐는데 또 난장까지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데니구님의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구님. 네. 데니구님. 오늘 샌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바이올린만 연주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노래를 하셨어요.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네. 일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사실 네. 제가 원래 1년 전까지는 샤워할 때만 노래를 했었어요. 아, 샤워할 때만? 샤워할 때는 나는 가수 아.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무슨 경연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하면서 조금 그 Be My Love이라는 노래 중간에 잠깐 노래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부터 계속 많이 하게 되네요.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니... 목소리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좋고 그리고 목청도 너무 좋으시고 yeah. 네, 그래서 정말 조금 저는 이렇게 중저음의 보이스의 매력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연주하시면서 연주만 하시지 말고 앨범 한번 가창 노래로 내는 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영광이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완전 콜. 아 좋아요. 자 클래식 대중화에 앞서서 다양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시도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제가 한 6년 전부터 네네. 이제 앙상블 디토라는 실내악 앙상블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뭔가 아, 이 클래식 음악 세계랑 조금 더 대중 세계랑 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다른 장르는 되게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클래식 음악은 아직까지는 좀 콜라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나도 그냥 다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와우. 그냥 뭔가 클래식 음악도 음악이니까 그냥 모든 음악, 내가 사랑하는 음악, 사람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 소통하고 싶은 음악을 그냥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악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바이올린이 내 운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나요 혹시? 지금? 나이스! 나이스! 와 진짜 순발력과 재치가 아니 근데 진짜 진지하게 요즘에 네.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진짜 본업이 클래식 바이올린이라서 네. 다양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매일매일 감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바이올린으로 마지막 정말 딱 한 번 켤 수 있다면 데니구님께서는 어떤 곡을 연주를 하실 겁니까? 아 이거는 사실 그 바흐라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명작품 그냥 솔로 바이올린을 위해서 쓴 곡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샤콘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제 인생 곡이에요. 네. 와,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앞에만 오케이. 살짝 보여주시나요? 와우. 저는 지금 너무 짧네요. 아, 짧지만 근데 제가 지금 듣다가 이렇게 듣다가 두 손을 공손히 보셨죠? 네, 매력적인 스윗가이 데니구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데니구의 공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구의 공연 함께 보시죠!
Just fill my arms the way you fill my dreams, the dreams that you inspire with every sweet desire. (웃음)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사실 그 하나 더 있는 거 알잖아요. 마지막 곡 다 알죠? 아, 역시 빨라. 그 이 마지막 곡은 Will You Be My Home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작곡, 작사, 작가를 처음으로 했던 곡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곡이에요. 누구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나의 홈이 돼줄 수 있을까? So sweet. 그런 걸 생각하면서 쓴 곡입니다. Here is Will You Be My Home. 날 처음 본 순간 시간이 멈춰져 버렸지. The second time 눈이 내리던 순간 두 손을 마주 잡아 보았지. 그대에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도 나와 같다면 이제 말해볼게요. 내게 기대봐요. 사랑을 말할게. Will you be my home forever?
last time already a memory forever I remember home. Ah,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찐 마지막 곡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와서 어느 순간부터 제 18번이 됐더라고요. 이 노래가 있는데요. Danny Bo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Here's Danny Boy. 감사합니다.